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현 5.25에서 5.5% 사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가 사실상 최고점을 찍었다며 내년엔 단계적으로 인하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.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긴축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설 거라는 점에 환호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.4% 올라 사상 처음으로 3만 7천 선을 넘어섰고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1% 이상 뛰었습니다.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, 충청 등에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서울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 강원 산지에는 최고 30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.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김기현 대표 사퇴에 따른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. 윤재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도 정상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과 미국, 일본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공유하게 된다고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. 이 당국자는 한미일이 내년 상반기에 3자 상무장관회담과 재무장관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